신명기 20장 1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국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을 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국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일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네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게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들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성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칙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으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다 보면 악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야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만약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국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널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또 계속 그 말씀을 보시면 4절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적군이 비록 더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떠올랐는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잘 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극히 담대하라. 강하게 마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여 저 적군을 물리쳐라. 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전쟁을 준비하라. 가 아니라 다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막연히 쉬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내 심령 가운데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마음으로 리더십을 이끌어서 적군을 물리쳐라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전쟁의 수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사를 조직하고 말 병거를 더 숫자를 더 많게 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요 정결함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그 삶을 주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병역에 대해서 약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실을 행하지 못한 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또 8절에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자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순종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 전쟁 중에도 집이 생각나고 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순종을 억지로 강요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화평하기로 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조공을 받으며 지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16절부터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령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죄악들, 악의 모습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부터는 수목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지 말라. 창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 벌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넣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대상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 창조 세계를 그 질서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그 중심에는 인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또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도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사실이죠.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보고 보호하고 질서를 잡아가고 단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